SNS에서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나요? 최근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에 북한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평양 시내부터 유치원, 쇼핑몰의 식당까지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상에 달린 좋아요가 130만 개, 계정을 구독하는 사람만 8만 6,200명이 넘습니다. 생소하면서도 친근한 영상 속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까요?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 관광 상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찍은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영상이 북한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학교를 찍은 영상은 그 북한이 맞고요. 왜냐하면 타가소에 붙어있는 구호가 세상에 부름 없어라. 또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타가소에 반드시 붙어있는 구호고요. 네, 북한의 영상을 통한 어떤 대외 선전이라든가 홍보 이런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뭐 노동당, 선전선동부 이런 데서 북한 체제를 알릴 수 있는 영화나 또 뭐 도시, 또 주민들의 생활 이런 것들 좀 밝은 면을 부각시킨 영상 이런 것들을 한국의 손으로 내보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남한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네티즌들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뻔한 뭐 선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 틀림없이 북한 당국이 직접 찍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앵글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관광객들 또는 뭐 싱가포르나 이런 동남아에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애는 영상을 좀 잘 찍을 수 있거나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들리는 거 보면 비교적 가까이에서 찍은 거죠.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영상 아니고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광경을 보면은 군인을 찍었다 그러는데 지금 아마 이 사람은 지금 교통안전원 없고 이 사람도 지금 군인이라기보다는 북한에 이제 다양한 그 군복을 입은 것 같지만 뭐 사회안전원, 경찰도 있고 또 각종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제 군복 형태의 옷을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촬영하는 게 허용이 된 게 아닌가. 일부 허용된 곳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허용해 주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공식적으로 허용된 곳만 주로 다니고 모든 곳에는 관광 가이드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나 또 그런 것을 담기는 어렵고요. 또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죠. 당연히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서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북한 당국이 이제 안내를 해서 북한의 유치원의 교육 상황 또 특히 이 가운데 이제 글이나 그림 이런 걸로 글씨 이런 거 재주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유치원이나 타가소에 방문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에 방문을 해서 아이들의 공연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학교의 뭐 이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때문에 크게 정치적인 내용만 아니면 허용한 곳에서는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북중 간의 그 관광은 맞겠지만 심지어는 당일 관광까지도 지금 북중 국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막히긴 했지만 이 영상은 이미 그 전에 이제 촬영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런 영상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남북한의 오랜 분단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현행 법상으로는 북한의 저작물이나 영상물들을 보고 또 정치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적용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처럼 또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 시청한 경우에 그것을 뭐 국가보안법까지 적용하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